네, 불광사 7주도 네, 휴양일을 맞이해가지고 동해동에 원로 큰스님이신 금무사 무비대학 선사 스님을 모시고 네, 법문을 청해 듣기 앞서 이제 삼계를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 삼계를 올리겠습니다. 귀해 이런 등등을 앞으로 크게 일으킬 그런 그 기도를 이미 천일간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은사 스님이신 여기 인산 스님 모시고 시내에서도 열심히 포교를 한편 하면서 또 자신의 수행과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또 한편 정진하는 문수스님 내가 보고 참 반듯하고 또 야무지고 부처님 제자로서 정말 정진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상구, 보리, 하와, 중생 이것이 이제 스님이든 신도든 늘 가슴에 새기고 해야 할 그런 그 과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선하고 또 경전 공부도 하고 교양배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편 자기의 수행과 지식을 위해서 갈고 닦는 한편 또 한쪽으로는 열심히 자기 아는 것을 베풀고 자기 가진 것을 베풀고 베풀어서 회양함으로 해서 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고 보다 더 큰 공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회양하는 그런 그 길을 하와중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스님이든 신도든 꾸준히 배우고 익히고 갈고 닦고 또 열심히 자기 능력껏 그것이 수행이 됐든 지식이 됐든 경제적 능력이 됐든 아니면 육체적
힘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을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양할 줄 아는 이러한 그 삶이 우리가 부처님께 배우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그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터는 넉넉하게 장만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무지게 기도로서 사찰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니 참 가슴이 뿌듯하고 뭔가 희망이 있어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 그런 그 느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자의 출시로 그 화로운 자신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셔서 6년간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피난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 고행 끝에 큰 도를 이루시고 정말 삼계 도사요 사생의 자부가 되어서 그 훌륭한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펼치기 위해서 처음에 함께 수행했던 오비구를 향해서 녹야원으로 왔었습니다. 녹야원에 와서 그 다섯 명을 앉혀놓고 처음에 당신의 깨달음, 진리의 말씀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27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이 순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출가한 불제자도 무수히 많거니와 또 제가로서 일반 신도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참으로 의미있고 인생을 보람있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각오로서 부처님께 귀한 우리 신도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고 많은 출가 제자와 제가 청신사 청신녀들이 무수히 많은 이런 정도로 우리 부처님의 전법 불사, 포교 불사는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전 세계 우리 불교도가 얼마나 많으며 또 사찰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순간도 곳곳에 기도철이라 부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 메아리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또한 이곳 불광사도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오비구를 제도하고 다섯 명 제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제자가 야사라고 하는 비구인데 그 야사라고 하는 제자는 여섯 번째 제자는 참 그 제자가 된 기연이 아주 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신도님들이 최초로 신도가 된 사람들이 누구가 하면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야사라고 하는 청년은 아주 그 동네에서 아주 반듯하고 청명하고 건강하고 촉망받는 인물로서 자기 친구들을 늘 많이 데리고 놀려다니고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부처님이 오비구를 데리고 녹야원에서 교화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마침 이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놀려 녹야원이라고 하는 사슴동산에 놀려왔었습니다. 놀려와서 보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는 모두들 깎고 오비구와 부처님 여섯 명이 앉아서 뭔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또 묵묵히 앉아서 선정에 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한 나머지 야사도 친구들을 데리고
부처님께로 왔습니다. 저절로 이제 끌려온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절로 부처님께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인사를 하고 나는 이러한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주 촉망받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니까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부처님께 모든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 좋은 기회다. 일부러 찾아가서도 교화를 해야 할 입장인데 이런 젊은 청년들이 참으로 반듯한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니까 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으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사는 친구들과 함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순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 여섯 번째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몇몇 이제 동네로 돌아가고 해가 저물어도 이 부모들은 야사라고 하는 아들을 기다려도 오질 않고 하기에 그걸 물어보니까 아 그 이상한 수행자를 만났는데 그 수행자의 제자가 되겠다고 머리를 깎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두 사람이 의논을 한 결과 아버지가 얼른 가서 아들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기다리고 아버지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부처님께로 이제 왔어요. 수소문해서 와가지고는 아들을 내놔라고 막 욱박지르고 처음에는 그럽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의 그 덕화에 감화가 돼서 얼굴을 쳐다보게 되고 그 말씀을 한두 마디 듣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부처님의 그 덕화와 법력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만 아들을 데리러 왔다가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당신도 거기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가족이 있고 해서 아들처럼 출가는 못하더라도 제가 신도로서 내가 이 모든 재산과 모든 능력을 다 바쳐서 부처님을 외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저 잔디밭뿐이었습니다. 최초의 절도 생기기 이전입니다. 성도하시고 며칠 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아직도 절을 지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벌써 부처님께 감화가 돼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니까 아들 가서 데려오라고 보냈는데 도대체 돌아오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해서 어머니가 또 쫓아왔습니다. 그 녹야원에 또 쫓아왔어요. 사슴동산에 쫓아오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 참 노란 가사를 입고 다섯 명의 제자와 야사까지 이제 벌써 여섯 명 제자가 됐고 부처님까지 일곱 명이 이상한 모습으로 하고 있고 당신 남편은 거기서 넋을 잃고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가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들 찾아오라고 보내놨더니 당신도 그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미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와서 그 분위기를 보고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고 남편을 데려가려고 했지만은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 어머니도 가만히 부처님을 바라보다가 또 부처님의 미소를 느끼고 또 부처님의 한두 마디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방금만 그 어머니도 부처님께 감화가 돼서 두 분이 다 제가 신도로서 청신사 청신녀로서 최초의 청신사 청신녀가 돼서 그 신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두 부부가
시로서 부처님께 맹세한 그런 그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잔디밭에서 아직도 법당이 이룩되지 않는 우리 임시법당 아직 협소하지만은 이러한 광경이 마치 그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제도하고 여섯 번째 야사를 제도하고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도로 만든 그런 광경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그 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는 그렇게 출발을 해서 오늘 이 순간 이렇게 흥성하고 왕성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불교가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또 아름다운 훌륭한 도량을 이 불광사로서 제대로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은 모였고 기도를 올립니다. 이런 훌륭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귀하고 또 존귀한 일이고 또 일생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순간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 불사가 참 잘 이룩돼서 두고두고 설사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이 묻더라도 아 나는 불광사 창건하는데 그야말로 하나의 벽돌 역할을 했노라. 나는 불광사 창건하는데 하나의 주춧돌이 됐노라. 하다못해 기와 한 장이 됐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영혼의 재산, 정신의 재산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평생을 통해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일찍이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절에 무수히 당했지만은 그야말로 야사라고 하는 비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듯한 그런 그 기분으로 한번 이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설법 찬탄송이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뭐 그 당시 성도하시고 얼마 되지 아니했고 기껏해야 오비구에게 말씀 몇 마디 했습니다. 별로 뭐 설법을 많이 해보신 분도 아니었고 그때는 또 익숙한 분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감동한 나머지 두 부부가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시로서 읊습니다.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며 어둠 속에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눈이 있는 사람에게 와서 보라며 갖가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부처님, 저희 부부는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부부를 제가 불자로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불법승 삼부님께 귀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부가 부처님께 노래로서 찬탄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며 어둠 속에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눈이 있는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하시며 갖가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부처님, 저희 부부는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부부를 제가 불자로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불법승 삼부님께 귀하겠습니다. 이 설법 찬탄송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읽을 때마다
그때 그 녹야원에서 집도 절도 없는 잔디밭에서 오비구와 야사와 그리고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놓고 앉혀놓고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거기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었던 그 광경 거기에 감동을 한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맹세의 찬탄송을 올리던 그 광경이 얼마든지 그려지고 이해가 되는 그런 그 입장이라서 자주 저는 되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청신사 청신녀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생겨서 오늘날은 뭐 스님들 숫자보다 대개 한 1000배 많아요. 스님 한 사람에 신도 1000명 그 정도로 이제 대강 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고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 바로 그 녹야원 그 잔디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불교가 이렇게 발전했듯이 비록 주변에 큰 절 작은 절 많지만은 또 이 산 이 도량에는 또 새로운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의 진리의 꽃을 꽃피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와서 귀의하고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경전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번듯한 도량을 우리가 이룩한다면은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보람되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에는 업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는데 사람이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유유업수신이다. 오직 업만이 몸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가져왔으며 또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선업이든 악업이든 우리가 지은 그 업만이 따라갑니다.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악업을 가져갈 그런 그 상황에서 선업을 가져간다. 공덕을 가져간다.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한 줄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좋은 불사에 동참한 그런 그 공덕을 우리는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뺏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내가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는 그 선업이 되는 것이고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줬고 그러한 이치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으로 인생을 반듯하게 또 그리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이 참으로 무량 대복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알고 보면 사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간절하게 살고 싶었던 순간이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고 얼마나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경험 못했으니까 오늘의 이 순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어제 오늘을 살기 위해서 발부름치고 간절하게 소망했지만은 결국 숨을 거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한 그날을 우리는
아무 보상 없이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오늘 이 순간 살고 있다는 것이 무량 대복입니다. 로또 100 복권 천억 원짜리가 한 시간에 한 번씩 터지는 거나 똑같아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가치는 매 시간 로또 복권 천억 원짜리가 터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가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간절했던 그 생명의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순간 이날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무량대복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이치를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서 참으로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더 이상 달리 뭐 그 속된 욕망 너무 그렇게 부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남은 생명, 남은 힘,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공덕이 되게 복이 되도록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쓰고 그리고 가야 되죠. 어떤 힘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돈이 많이 있어야 있어서 큰 시주를 해야만 공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내도 여기 와서 누가 벽돌 한 장을 운반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결코 액수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이치를 알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절대 숫자가 아닙니다. 기와장 한 장, 벽돌 한 장 운반하는, 뭐, 시준을 설사 못 했다 손 치면, 그걸 하나 운반만 하더라도 누가 10억 시주를 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가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정성을 담아서 정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사람들께 정말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보탬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일에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벽돌 한 장 운반하고 기왓장 한 장 운반한다면 그 작은 노력이지만은 그 노력에는 큰 그 공덕과 큰 결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잘 아시는 소위 그 사흘 초파일에 등을 킬 때 의뢰의 듣는 법문 비녀 1등이라고 가난한 노보살님이 동량을 해서 기름 한 홉을 사가지고 불을 밝혔는데 그 불은 끝내 꺼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꺼지지 아니하고 다만 문수보살의 신통력으로만이 끌 수 있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숫자가 말해주는 것입니까? 액수가 말해주는 것입니까? 결코 숫자와 액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불자로서 불법성 삼부를 믿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이치로서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능력과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이치인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정작 좋은 일에 내 마음을 그대로 갖다 바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인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전부 적용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인연의 이치고 인연과보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줄여서 인과라고도 하고 인연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전부 인연과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 프람폭이 자라는 것과 꽃한송이 피는 것과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불왕사를 창건하려고 하는 이 출발점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 일과 그리고 이것이 씨앗이 돼서 앞으로 큰 절, 번듯한 절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그 수행의 도량, 기도의 도량을 이룩한 이런 일들이 전부 인연과보, 인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지심은 땅을 흘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인연으로 많은 신도님들께는 불법의 혜택이 크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불광사에서 주지심이 하고 있는 일, 사경기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천일 동안 할 그 과제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사경도 많지만 앞으로 할 사경이 또 너무 많아. 아주 그 신도님들을 바로 가르치고 있어. 사경같이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내가 직접 경험했다기보다가 내가 직접 본 그런 그 사경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경을 중심으로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여기 와서 불호를 또 성호를 외우고 또 집에서는 열심히 여기서 만들어 놓은 그 사경책을 가져와서 열심히 쓰고 입으로 관세음보살 하는 것보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펜으로 서툰 솜씨 잘 안 움직여지는 그 손으로 한자 한자 써갈 때 입으로 외우는 거 100번 외우는 것하고 한 번 쓰는 것하고 맞먹어요. 그런 이치를 스님이 알아서 사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사경기도 해운대 그 저기 보살님은 여기 금나감에 잘 다니셨고 그 거사님은 정우 거사라고 해서 그분은 철강업을 박정희 시대에 철강업을 해가지고 박정희하고 사진도 찍고 상도 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절에는 안 다녔어. 보살님은 그나마 열심히 다녔는데 그 사람은 절에 전혀 안 다니고 사업만 했어.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자기는 도교 서적을 보고 있는데 일본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불교 책을 보다가 책을 서로 바꿔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교 책을 보고 상대 일본 사람은 불교 책을 봐. 그래서 불교가 인연이 됐다는 거예요. 책을 서로 바꿔보면서 인연이 됐다는 거예요. 책이 그렇게 또 귀중한 역할을 해. 그래서 그때부터 불교를 보살이 맨날 절에 쫓아다니고 뭐 큰 스님 울적 해도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절에 가보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다가 그 책을 얻어가지고 책을 보니까 아,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와가지고는 무조건 불교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내인도 있더니 연락이 돼가지고 그럼 이왕 읽는 김에 대장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대장경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부산에는 무비 스님들 물어보면 뭐 사는 그 구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서 연락이 돼서 내인도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대장경을 이제 소개를 했죠. 신수 대장경이라고 아주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팔만대장경을 인쇄로 해서 다 된 그 한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사주도 않고 나는 소개만 했는데 그 처사님 하는 말이 맨날 무비스님이 사준 대장경 덕택이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장경을 구해가지고는 열심히 읽고 써요. 글씨도 못 써. 한 번도 붓글씨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붙잡고 먹찍어서 한지에 쓸 뿐이야 그냥. 내가 보니까 글씨가 우습지도 않은데 쓴 양으로 보면 추럭으로 한 세 추럭쯤 썼어요.
무조건 쓰는 거야. 나이가 많아 놓으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또 재미가 있어 놓으니까 하루에 뭐 두세 시간밖에 안 잔대. 그러고는 하루 종일 쓰는 거야. 그러다가 이건 이제 잘못 들으면 이제 사사한 대로 빠지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경을 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주심이 끊임없이 사경을 시킬 그런 도량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저 해운대 그 대우말이나 맞은편 거기 독일 문화원 있고 그래요. 그 옆에 큰 집이 자기 집이라 내가 이제 몇 번 가보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이웃 동네 할머니가 쓰러졌어. 그래서 동네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지고 거기서 이제 만지고 하니까 그만 정신도 초롱초롱하고 그럴만하고 깨어나가지고 그래 이제 집에 간 거야. 아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한 거야. 아니 내가 그 저기 저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뭐 거의 의식이 불명되다시피 한 것 같았는데 그 옆에 박정우야. 정우가 사람 그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고는 나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성성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들도 아프면 가고 또 이웃집에 노인들도 조금 아프면 그 정우 거사인데 가고 가서 만져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만질 때마다 그냥 효험이 있는 거예요. 세무당에 영험이 있다고. 내가 오늘 세도량에 오니까 영험이 아주 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절에 공덕이 많아요.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만져주니까 계속 낫는 거야. 자기는 뭐 때문에 낫는지도 몰라. 그 내가 보니 사경 힘이라, 사경한 힘이라. 한참 사경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다가 하루에 10명 오고 20명 오고 해가지고서 야단 났다는 거야. 내 전화야. 스님 한번 와보세요, 와보세요. 계속 전화야. 스님이 장경을 사줘가지고 내 그 대장경을 쓰다가 이런 능력이 생겼는데 스님 아무나 보면 어쩌냐고 해가. 그래서 한 1000명 됐을 때 가보는 거야. 인삼이네야. 제일 많을 때 그 집에서 5000명이 왔을 때 야단 법수이라. 그 옆에 독일 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대서면 그 함부로 관리 못한다고 그냥 주변에서 그냥 의료 그냥 행위한다고 신고가 들어오지.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신고 들어오지. 정리 안 한다고 신고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5000명 제일 많이 모였을 때 내가 가서 그 비디오로 다 찍은 거 지금도 비디오도 있고 인터넷에 다 올라있어요. 그걸 가서 직접 봤어요. 5000명 오니까 어떻게 만지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 시간 딱 되면 나와가지고 손으로 그냥 이래버려. 나는 영업이 없어가지고 안 되네 지금. 그분은 이렇게 해버리면 나 그만. 근데 다 낫는 건 아니야. 안 낫는 사람도 있어 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구덕 공설 운동장에서까지 했습니다. 그때 2만 명인가 모였었어요. 부산일보에도 나오고 그냥 TV에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 서울로 이사 가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전화가 오고 늘 이제 자기 공부를 이제 이야기 전화를 이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분이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대장경을 주니까 대장경을 그걸 다 쓰려고 다 쓰진 못했는데 거의 아마 다 쓰다시피 했을 거예요. 뭐 알고 쓰기도 하고 모르고 쓰기도 하고 그냥 알고 읽기도 하고 모르고 읽기도 하고 그건 누가 다 알겠습니까? 막 쓰는 거야 막. 그래 아주 종이를 그냥 막 수없이 그래갖고 평품을 해서 막 나눠주고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또 그분 홈페이지. 그런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 사경시킨다고 주심이 또 그렇게 되라고 사경시킨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오종법사라고 해서 법화경에 보면은 다섯 가지 법사가 있는데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법사가 다섯 종류가 있다. 무조건 책을 가지고 다니라. 그게 수지야. 책을 가지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종이와 먹으러 다니는. 여러분들 작은 천수경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다녀야 돼요. 불자는 책을 지니고 다녀야 돼요. 작은 백에 들어갈 수 있는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라도 지니고 다니고 꼭 지니고 다니죠. 그 다음에 독 읽어야 돼. 가지고 다닌다고 읽게 돼. 착하면서 멍청하게 바깥만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읽어요. 한 줄이라도. 한 줄 읽고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외우면서 하는 거예요.
길게 읽으면 힘드니까 한 줄 읽고 그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면은 외우게 돼. 송, 독, 성, 수지, 독, 성. 그다음에 서사야, 사경이라. 네 번째 사경이다. 그다음에 이제 위인 해설이야. 야, 이거 사경하면 그렇게 공덕이 있단다. 가서 읽어주세요 오늘. 여기 참석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야. 그럼 그 말 전해주는 것이 위인 해설이라 남을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뭐 불교 이치 잘 알고 경전 잘 알아서 이야기해주는 거 아니라 아는 많지만 이야기해주는 거야. 아 오늘 여기 불광사 법회 있고 천일기도 회향이니까 너도 나도 가자. 오늘 가면 선물도 있고 뭐 음식도 좋은 거 나온단다. 아 그렇게 선전해서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법이야. 이게 위인 해설이야. 사람을 위해서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설법해주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닿는 데까지 해주는 거라. 그리고 경전을 이해해서 알면 그걸 이야기해주고 오늘 본문 들은 걸 가지고 가서 이야기해주면 더욱더 좋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수지 가지고 다니라. 그 다음에 읽어라, 외워라, 써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라. 이것이 이제 어느 것 하나만 해도 오종 법사, 법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귀만 가지고 와서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으면 법사에 해당 안 돼요. 책이라도 가져다니게 되고, 아니면 읽기라도 해야 되고, 외우기라도 해야 되고, 남에게 이야기해주면 더 좋고, 여기서 주는 사경 노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경하면 그건 더 좋습니다. 스님이 이제 부파경을 찍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경합니다 하고 며칠 전에 들고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 어떻게나 신심 나고 환희심 나는지 두 말 안 하고 내가 가겠다고 딱 허락을 해버렸지. 그래서 참 우리가 불교를 그 인연을 맺어도 제대로 정도로서 정법과 정도로서 인연을 맺어서 반듯하게 불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10년, 20년, 30년 절에 다니고 해도 정법과 정도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일순이다. 마치 스님은 통도사의 아주 정통파 스님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길을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함으로 해서 인도받은 사람이 복받고 인도하는 사람이 복받는 거야. 근데 세상에 불교는 많아. 그런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삿된 어떤 그 불교, 불교 간판은 달려있는데 불교답지 않는 그런 불교로 가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허송세월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눈이 어두운 사람이 열 사람, 스무 사람 눈 어두운 사람을 안내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하는 사람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게 가시밭인지 낭떠러지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다니지만은 마음 놓고 절에 다닙니다. 전혀 연연도 안 하고 의심도 안 하고 절에 다닙니다. 하지만은 이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 가는 건지 눈 밝은 사람이 맹인을 데리고 가는 건지 이거 아셔야 돼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불교 안 믿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나아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종교 백화점이 돼가지고 여기도 종교 저기도 종교 여기도 불교 저기도 불교 뭐 온갖 종교가 판을 치고 온갖 불교가 판을 쳐서 불교라고 하는 그물이나 종교라고 하는 그물에 걸리지 않을 장사가 없어. 다 걸리게 돼 있어. 하다못해 무당에게라도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 정신 잘 차려서 정법으로 가야 되고 또 인도하는 사람도 정법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정말 꼭 그 난 불자들에게 일일이 늘 당부하고 싶은 게 이왕 부처님을 만났고 불교를 만나서 믿는다면 정법 불교로 가라. 그랬을 때 서로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공동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당부를 늘 드리게 됩니다. 스님은 제대로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법화경 같은 그런 그 사경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법화경 사경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뜻을 어지간히 한 3분의 1은 나을 거 아니야. 그 나머지는 스님인데 들고 와서 물으면 또 되는 것이고. 참 그 사경하기 좋도록 그렇게 사경집을 잘 만들었으니까 꼭 오신 분들이야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사경집을 받아서 사경을 하시겠지만 이웃에 또는 형제, 자매, 친지, 가까운 이웃들, 내 말 들을 만한 그런 이웃이 있다면 꼭 그 사경하는 것을 권하고 그 속에 뜻이 궁금하거든 스스로 설명해 주지 못하면 스님인데 데려와서 또 설명을 하시게 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정법 불교로 바로 들어서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개공성불도 다 같이 불도를 이루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광사를 앞으로 번듯하게 참근하려고 하는 첫 천일 기도를 하면서 좋은 그 경전을 사경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또 무수히 사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듯하고 좋은 인연을 여러분들 만났으니까 부디 이 인연이 보람되게 유익하게 하시고 또 주의심이 소원하시고 또 여기 주의심 인산스님께서 소원하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신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소원하고 있는 이 불사가 원만 해양되는 시간을 내가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사상 존세야 본사 슬아 무리불사